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 9월에 뉴스레터가 나왔네요. 간단히 리뷰해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LS 준비를 한창임을 알수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ALS 협회에서 환자를 추천받고 패널을 구성해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FDA의 가이던스에도 환자의 피드백을 임상 디자인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표에 있어서도 환자의 삶의 질이나 일상생활의 활동 제한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LS 프로토콜을 위한 3차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며칠 전 28일에 진행되었네요. 일상에서도 근육의 기능에 개선을 보였는데, 이번 이상에서 근육 기능의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이오마커가 있으면 추후 임상이나 승인받을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DPN 3-3 소식입니다. 연내에 임상 개시할 예정인데요. 어드바이저리 보드 미팅이 실시되었습니다. 어드바이저리 보드는 말 그대로 이제 저명한 DPN 의사들을 모아서 조언을 듣는 미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3-3 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프로토콜은 지금 짜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CMT 소식이네요. CMT는 첫 환자 스크리닝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스크리닝을 마쳤다는 얘기는 조만간 첫 투약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9월 안에 CMT 첫 투약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이 소식이 그나마 근시일 내에 들을 수 있는 즐거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스크리닝에 대해서는 뒤에 DPN 부분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M507 면역 글로불린 A 신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로 나왔죠.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 신장내과 이정표 교수 연구팀이 VM507로 면역 글로불린 A 신증 치료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국내에만 거의 1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흔한 신장 질환인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혈압약이나 면역조절제, 뭐 스테로이드 등으로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메디컬 언맷 니즈가 굉장히 높은 질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VM507 관련해서는 따로 글을 써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PN 3-2 소식인데요. 현재 3-2 환자의 스크리닝을 본격 진행한다는 뉴스입니다. 이 얘기는 조만간 투약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프로세스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스크리닝은 일단 해당 임상 특성에 적합한 환자인지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통증같이 이제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임상에서는 성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특히 불성실환 가능성 있는 환자를 잘 골라내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임상에서도 환자분들의 이런 통증 변동폭 굉장히 컸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임상 등록 기준을 보면 통증 변화에 있어서 표준 편차가 0.5 이상 그리고 1.2 이하로 이제 제한을 두면서 통증의 변동폭이 이제 큰 환자는 등록을 이제 안 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임상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잘 짜여진 프로토콜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스크리닝을 마친 환자는 곧바로 투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DPN도 이제 스크리닝을 본격 진행한다는 얘기는 DPN에 대해서 이제 투약 소식도 그다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임상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사이트 계약 등 IRB 승인을 포함한 사이트 액티베이션이 이제 거친 뒤에 임상을 이제 개시해서 환자 스크리닝을 통해서 환자를 이제 걸러내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를 등록을 시킨 다음에 투약을 시작하고 임상을 마무리하는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이 과정이 특히 스크리닝 과정이 굉장히 쉬우면 좋겠지만 사실 환자 등록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환자 풀에서 스크리닝 단계 동안 환자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최종 임상에 등록되는 환자들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 기준은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아에 따라서 환자를 배제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번 DPN의 경우는 상당히 등록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다소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이제 CRO의 능력에 따라서 프리스크리닝을 통해서 미리 환자를 잘 걸러내고 또 모집시키고 하는데요.
이번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5의 CRO를 선정한 만큼 이 과정에서 그런 로스가 굉장히 이제 적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앞서 CMT 첫 환자의 스크리닝을 마쳤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총 12명밖에 되지 않고 또 싱글센터 임상이다 보니까 환자의 모집이나 투약 종류는 금세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초 신경 손상으로 근 위축이 일어난 환자의 다리에 주사한다고 하는데요. 근육 조직의 재생, 세포 자멸사 억제, 항염증, 항섬유, 그리고 신경보호의 활성은 VM20의 작용 기전이죠. 이 작용을 통해서 CMT 질환의 진행이나 악화를 얼마나 지연시키는지, 그리고 또 막아줄 수 있는지를 볼 예정입니다. ALS와 더불어 희귀질환 파이프라인으로서 기대가 큰 임상인데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안에 미국 임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매달 뉴스레터는 정해진 시기에 다행히 내주고 있네요. 이번 9월은 투약 소식으로 8월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달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